지난 시간에 커마 공유에 관한 댓글도 있어서 커마를 공유해볼까 한다. 사실 여기서 보는 화면은 포토샵 사기나 다름없으니 믿지 말도록 한다. 대략적인 인게임에서의 모습이다. 이건 아이템 창에서의 모습. 대충 이런 느낌. 아무래도 조명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다른 느낌이다. 이 게임은 커마가 이쁘고 스킨도 이뻐야 지를 텐데 과금 상품 좀 더 생각해야 할 듯. 아무튼 커마는 영상 더보기 아래에 링크 둘 테니 참고하기. 갑자기 급하게 매매틱이 부족하다면 초기화를 하자. 참고로 탈 것은 강화 후 초기화를 하더라도 강화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발효통은 꽤나 유용하다. 메가꿀주와 옥수수주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무려 30분 동안 멘탈을 지켜준다. 제작 재료인 밀과 옥수수를 문득 농사지으려면 귀찮을 텐데 해안가 장원 근처에서 줍줍 할 수 있다. 생각보다 총기 부품 없이 하는 유비가 많던데 만렙을 찍었다면 꼭 파밍을 하도록 하자. 위치는 맵을 참고하면 되고 하늘에 떠있는 풍선을 3번 맞추면 되고 마지막엔 나무 사이에 수문이 참고 뉴비는 모를 수 있는데 맵을 열어 좌표를 찍으면 쉽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해머형 보정기도 줍줍 해보자. 마찬가지로 위치에 도착하면 풍선이 있다. 조준경은 그냥 마을에서 구매하면 되고 내 취향은 안정성 쪽이 더 편하고 좋았다. 무기 악세 파밍을 영상으로 담은 건 편리함 때문이다. 있고 없고의 피로도가 완전히 다르다. 소총 대용량 탄창으로 장전이 40발이 넘어가면 게임이 매우 편해진다. 연꽃을 총총 밟아주고 탄창을 습득하자. 제어기는 마스터 난이도를 위해 킵해두는 게 좋다. 여담이지만 이 게임 열심히 커마하면 뭐하나. 눈알이 튀어나오는데 크크. 귀여운 포켓몬을 얻고 싶다면 바오밤 나무를 도끼질해서 토토를 얻어보자. 인생 2회차는 대농부가 되기로 했는데 상한요리가 부족할 수 있다. 상한요리를 빨리 만드는 방법으로는 해안가에 해초나 조개를 파밍하면 된다. 비교적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면 상한요리를 수급할 수 있다. 영지에 3면 4면의 강을 끼고 있으면 영지 정화 작업이 매우 수월해진다. 처음 하는 뉴비는 2개 에코 3레벨이 부족할 수 있는데 연구 작업대에서 짜투리로 3레벨 2개 에코로 합성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영지 정화는 3레벨을 사용해야 스타크롬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꼭 해야 하고 혼자가 힘들다면 스쿼드로 사람들과 함께하면 이게의 코도 더치페이하고 좋다. 요즘 케이론이나 디스코도라서 제역이 먹어두거나 부캐도 키워보고 농사도 하고 하는데 크게 공략이라고 설명할 게 없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시청해줘서 고맙고 행복 원스 휴먼 되길 바래.